모발 이식 전에 며칠 정도 또 후에 며칠 정도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 담배를 끊게 하고 있죠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다음 주에 수술을 하는 김땡땡이라고 합니다. 제가 회사원이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불가피하게 간접 흡연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수술 전 간접 흡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추후 생착률에 영향이 있나요? 모발 이식 전에 며칠 정도 또 후에 며칠 정도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 담배를 끊게 하고 있죠. 왜냐하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식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거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근데 간접 흡연이 어떤 영향을 줄지, 수술 전에 과연,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있지만 실험적으로 사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혀진 것은 없거든요. 간접 흡연 물론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. 수술이 뭐 간접 흡연을 해서 완전히 망했다 뭐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. 1% 뭐 2% 영향을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 정도의 느낌이지 뭐 간접 흡연까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. 하지만 가능하면 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. 흡연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